있어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뭐가 돼 있어요? 청소부가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의사 신문에 이 화보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언제 이런 화보가 등장하게 됐냐? 어느 시기냐면 이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때가 2003년입니다. 2003년 인간 게놈 지도. 게놈이라는 말은 잘 보세요. 이게 게놈이 아닙니다.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라는 단어를 아주 가장 학술적으로 부를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진, 유전자 또는 DNA라고 부르는데 아주 진짜 학술적으로는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된 때입니다. 그때 의사신문에 그 의사와 간호사가 청소부가 된 그 화보가 실렸어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했냐고 하면, 이 화보의 제목이 뭐예요? Treating the symptoms라는 말입니다. Symptoms. 여기 symptom이라는 말은, 단어는 증상입니다. 증상. 병이 생기면 증세가 생깁니다. 그렇죠? 암이라는 병이 생기면 증세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 가지 뭐 위암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증상이에요. 증세. 그리고 암 걸려서 통증이 생긴다. 그것도 통증 그럴 때 뭐예요? 그 증 그럼 그게 증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는 없었던 증상이 생겨.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reating이란 말이 나옵니다. treating이란 말은 치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협조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다? 질병이 생기면 증세를 어떻게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환자들이 진짜 바라는 건 뭡니까? 증세를 치료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증세를 치료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해요?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증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거는 증세 치료예요. 내가 질병에 걸린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증세, 그 증세 치료. 자, 그래서 증세 치료. 증세 치료. 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의 뭐예요? 치유가 있는데, 여러분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서 증세 치료를 받으면서 뭐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은 질병의 치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결국 의사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증세를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료.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건 다 치료합니다. 증세도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를 치료한다고 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증세 치료와 질병의 치유가 다른 점은 뭐예요? 증세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에 걸렸다. 자,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줍니다. 그럼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랐다는 것은 증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 그 혈압이 조절이 돼서 떨어져요. 그럼 그게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치유돼 버린 겁니까? 그 약 먹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면 고혈압약으로 질병이 치유된다는 말입니까? 증세만 치료된다는 겁니까? 증세만 치료된다는 말. 고혈압이라는 질병은 그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주는 모든 약은 증세 치료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완성되면서 미국의 의사 신문에 이런 화보가 올라왔다. 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자, 여기 보면, 싱크대에 물이 자꾸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의 고장입니까? 예, 네, 이거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있어요. 첫째, 수도꼭지가 고장났어. 안 잠겨. 그 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물 내려가는 파이프가 막힌 거예요.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방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것은 뭐예요? 증세죠. 무엇으로 인한 증세예요?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증세예요. 그렇죠? 그 파이프가 막힌 그 원인. 그러니까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방바닥에 물이 자꾸 흥건히 고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 파이프가 막혔다는 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증세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흥건히 고이면은 그게 이제 혈압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처방을 고혈압약을 처방해 가지고 자꾸 방바닥만 닦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을 이거 언제까지 닦아야 돼? 죽을 때까지 닦아야 돼. 그러니까 증세 치료는 낫는 게 아니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당뇨병 치료라고 그럽니다. 당뇨병 약을 먹었다. 당뇨약 종류가 많죠. 어떤 종류의 당뇨약이라도 결국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증세 치료에 불과하지, 뭐는 아니다. 당뇨병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이 받은 암 치료도 꼭 같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자, 그러면 증세 치료는 무엇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이 지금 방바닥을 걸레질을 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뭐 하려고는 안 그래?
파이프 막힌 것을 어떻게 뚫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 댕겨야 돼요, 안 댕겨야 돼? 계속 댕겨야 돼. 자, 그러니까 증세 치료는 무엇에 관심이 없다? 원인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냐? 그 원인이 뭐냐? 왜 관심이 없고. 그렇죠? 자꾸, 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자꾸 넘쳐서 방바닥이 흥건해질 때가 되면 걸레질해. 여러분, 항암 치료 꼭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항암 치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착 받고 나면 일단은 뭐예요? 방바닥에 물 쏟아진 거, 그거 닦아낸 거예요. 그러면 또 고여 안 고여? 또 고여. 6개월 후에 또 가서 또 걸레질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이 증세 치료를 하면 뭐가 일어나겠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증세 치료는 이 원인은 취급하지 않아. 원인이 제거되면, 즉, 이 수도 파이프 싱크대, 이 수도 파이프가 막힌 것이 뚫려야만 걸레질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싱크대 그 막힌 파이프를 뚫어져서 다시는 이제는 뭐예요? 걸레질 안 해도 되도록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야 여러분은 증세 치료만 이때까지 쭉 받으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네. 막힌 파이프를 뚫으면 이제 다시는 뭐 안 해도 돼. 그렇죠? 예, 네, 걸레질 안 해도 돼. 예. 네. 이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 예. 네. 여러분이 결국 이까지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된 것도 결국 걸레질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파이프가 막히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파이프가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걸레질 하는 동안에도 파이프는 더 막혀요, 안 막혀요? 점점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질하고 또 걸레질하고 하면서 세월이 가는 동안 파이프는 더 막혀가지고 이제 물은 더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더 센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의과대학에서 아무리 저는 사람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당뇨병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 환자가 되고, 네. 암이 생기고, 그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네. 이 원인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모든 것을 뭐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재수. 더럽게 재수 없이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예. 재수 없이 당뇨 걸렸고, 재수 없이 암에 걸렸고. 그 재수가 없다 한마디로 처리해버리면 원인은 재수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느냐? 그 원인을 알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단 말 안 하죠. 그렇죠. 안 하고, 아, 그러면 내가 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만 하면 나아요? 원인을 알았으면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뉴 스타트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1988년도입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났구만요. 그렇죠? 88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네? 21년하고 네? 네. 1988 하려면 12년 그러니까 33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제가 KBS에서 맨 처음 나와서 강의할 때, 1988 올림픽 막 끝나고 제 강의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KBS에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원인이, 질병의 그 원인이 뭐냐. 그 당시는 원인을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왜 그 질병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010년,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2010년 이 타임 잡지에 이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자, 예, 한번. 자,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이게 크게 대서특필. 타임지 표제 나왔다.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가 무슨 기사가 나냐면 어떻게 why는 왜입니다. 그렇죠? 왜 your는 당신의 DNA는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이렇게 your 당신의 destiny 그렇습니다. destiny라는 말은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 이 말은 뭐냐면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이 큰 글자로 이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치면, 유전자는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돼서 특별했을까? 이때까지는 현대의학에서 계속 유전자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면 우리는 그 나쁜 유전자, 내가 받은 나쁜 유전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2010년까지도. 네.
그런데 드디어 유전자는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다. 자, 운명을,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유전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왔으면 우리가 어떡해. 그러니까 재수지, 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재수야. 그놈의 유전자, 나쁜 유전자 때문에 나도 당뇨병 걸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의사들이 가족력을 묻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뭘 물어요? 가족력 묻습니다. 집안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대.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10년 전에 92살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대는 유방암 걸린 한국 여성 한 사람도 없었어. 그때는요, 대장암이란 것도 없었고, 폐암 천만의 말씀. 우리 한국 사람이 걸리는 암 딱 정해져 있었어. 무슨 암? 위암, 간암. 딱 2개. 근데 이제는, 폐암, 전립선암, 이거 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한국 사람은 안 걸리는 암이라고 배웠어. 자,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 다닐 때도 왜 한국 사람은 위암, 간암에 잘 걸리냐. 그리고 식도암이 또 있었고. 자, 그 원인도 몰랐어요. 왜 우리는 위암에 걸릴까? 원인 몰랐어. 자, 그럼 왜 몰랐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추구하는데 저는 특별히 그 이게 진짜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아무리 배워봐도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의과대학 2학년이 이제 되면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니까. 2학년이 되면 이제 다 그 의사가 되기 한 기초 의학을 다 끝냅니다. 근데 이제 양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뭐를 배우느냐면 약을 쓸 때 그 약이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병이 낫냐. 우리 그때만 해도 저도 우리가 약을 쓰면 병이 어떻게 낫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게 되겠구나. 왜? 병이 나으려면 치료가 아니고 치유가 되려면 뭐를 제거해야 돼?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에 따라서 당뇨병은 이런 약을 주면 당뇨병의 원인이 제거되어서 당뇨병이 치유돼 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병 종류, 여러 병 종류를 치유하는 어떤 약이 따로따로 다 있다고 생각했죠. 네. 그게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야.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증세 치료해.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양리학 교수님이 양리학 첫 시간에 아주 저의 그 희망을 완전히 그냥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생으로.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들어온 것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셔서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돌아가시면 그때 참 폐결핵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상구는 반드시 의사를 시켜서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도 나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온 건데, 양리학 제일 첫 시간에 그 양리학 주임 교수님, 이우주 교수님, 이분이 연세대학교 총장까지도 하셨어요. 이분이 탁 들어오더니 출석을 다 부르고 난 뒤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의과대학은 이 칠판이 큽니다. 그렇죠? 칠판을 여기서 쫙 밀고 그래서 온 벽이 칠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칠판을 다 조결시켜서 다 밀더니 이분이 분필을 딱 들고 저 끝에 가서 칠판에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 무슨 글자를 쓰냐? 모. 그 다음에 든, 모든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한자로 약은 독이다. 세상에 모든 약물은 동물이다. 탁 쓰는 거예요. 그 탁 써놓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군들,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야. 약이 하는 일은 증세 치료밖에 없어. 그 이유는 우리가 원인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와, 그럼 나는 우리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러면 나는 평생 뭐예요? 약만 주고 병은 안 낫고. 네. 그런 의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찾아오는, 내가 의사가 됐는데,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병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에서 뭐 해? 와, 그때 그 절망감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술을 더 먹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의사돼도 병을 못 고치네? 증세 치료밖에 못하네? 이제, 물론, 그때, 그 현대의학은, 뭐, 지금까지도 그래요. 증세 치료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증세 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병이, 각 질병이, 각종 질병이 발생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모르면 증세 치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원인을 몰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유방암이 생겼다는 말은 그 유방세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어떻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에 뭐가 변질이 됐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세포가 변질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였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어쩌다가 내 유방세포가, 내 간세포가, 내 전립선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되버렸냐. 그거를 설명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설명을 못했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우리들의 그 의학계에서 생각할 때는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세포 속에 들어 있는 뭐예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유전자가 들어 있다는 말과 여러분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고 세포를 컴퓨터로 치면 그 세포 프로그램. 그게 바로 세포 프로그램이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는 질병은 어떤 병이냐? 우리 몸에 뱃속에 위장이 있죠, 그렇죠? 그 위장 세포, 위장 세포 안에 이제 세포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이 세포핵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세포핵 속에 보면 염색체라는 이런 꼬불꼬불한 실 뭉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실, 꼬불꼬불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위장세포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왔을 때, 위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소화물질, 쉽게 말해서 소화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소화효소. 소화효소를 생산해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물질,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예. 네.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여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면, 자,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면 소화가 잘 돼. 왜? 잘 작동을 하면 소화제가 충분히 생산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제가 잘 생산이 되면 내가 먹었던 음식물이 잘 소화가 돼버려. 자, 그런데,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소화제가 생산이 잘 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뭘 사 먹어야 돼? 소화제를 사 먹어야 돼. 왜? 내 위장세포에서 소화제를 잘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약방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어야 돼. 아시겠죠? 자,
우울증은 뭐냐? 우리의 뇌세포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세로토닌.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엔돌핀.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 기쁨이 생긴다. 그런데 저 두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마음이 평안 대신에 뭐요? 불안해지고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면 기쁘지를 않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겨. 그래서 우울증은 그 그거는 증세야. 그런데 원인은 그 우울증, 소화불량증의 그 증이라는 증세를 유발시킨 원인은 어디 있어? 유전자에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증, 그런 우울증도 안 생기고 소화불량증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증세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은 어디 있어요? 네, 유전자에서. 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화불량증, 우울증은 왜 생겼냐?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려면 이 유전자가 켜져야 돼. 켜져야 돼. 그런데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질 않고 어떻게?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생산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이 증세가 생겼다. 그럼 우린 또 뭘 알아야 돼요? 유전자가 옛날에는 잘 켜져서 내가 전혀 우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다가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전자를 꺼지게 한 것이 뭐예요? 이게 진짜 원인이야.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 우울증, 소화불량증이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여러분, 암세포라는 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는 암 환자만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 우리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겨요. 자, 매일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라는 말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어떻게 변질된 세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질된다는 것은, 되었다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뭐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매일 이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유전자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거를 찾아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계속 유전자가 꺼져가고 있고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오늘도 제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암 환자예요. 다 암 환자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은 뭐냐? 암세포가 딱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 몸에 암세포가 생긴 거 저도 몰라요. 암세포가 생겼구나.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살면 살만 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다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암세포가 생겨요. 이런 암세포들이 곳곳에서 생겨나요. 그러면 암세포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암세포 죽일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들은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는 것도 모르고 그 암세포가 생겼다는 걸 알아도 우리는 죽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냐? 참 이게 이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겼다면 이쪽으로 쫙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이제 이놈이 제일 가까이 갔죠.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얘들은 온 몸에 흩어져 있다가 왜 일로 와서 암세포를 포위했을까요? 목적이 뭘까? 죽이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 암세포를 죽이려면 뭐가 있어야 죽일 수 있어요? 항암제가 있어야지. 암세포 죽이는 항암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몸 안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T세포라고 부른다. T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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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부르는데, 면역세포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NK세포, 무슨 세포, 무슨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면역세포 그 종류대로 하는 일이 다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T세포가 하는 일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암세포가 생겼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죽이는 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T세포가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요.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색깔마다 유전자가 다른 기능을 하는 유전자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들었는데, 상대방이 암세포라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탁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냐? 이게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 이 빨간색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에서 생산되는 항암제는 지금 우리 의사들이 이런 항암제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못 만들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암제는 지금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항암제는 무슨 암에는 좀 듣고 무슨 암에는 안 듣고 다 전부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T세포에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여러분 켜지면 이 항암제는 어떤 암이건 상관없어요. 이 항암제 앞에는 어떤 암세포건 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여러분들도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여러분 몸 안에 그 암 덩어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 잘 죽이고 있었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잘 켜져서 그런 소위 우리가 자연 항암제라고 부릅시다. 이 자연 항암제가 생기면 이 생산이 되면 어떤 암세포든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빨간색 유전자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이 놀라운 항암제, 이거를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암세포를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못 죽이니까 암은 점점 더 자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이 덩어리가 생겨있다 이 말이. 그러면 내가 못 죽여서 생긴 덩어리야. 그래서 내가 못 죽이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항암 치료다 이 말이.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항암제도 이 항암제를 당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우수한 항암제.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유전자, 꺼져 있는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소위 자연 항암제를 지금부터 생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암은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원인이야.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지금 꺼져버린 것이 원인이야.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게 된 뭐가 있어요? 그게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이 유전자는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될까? 짜잔! 하고 켜졌다 하면 암은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증세 치료는 약으로 하는 거고, 그게 무슨 현대의학적 약이든지, 한약이든지, 무슨 약이든지, 그게 무슨 자연치료제든 모든 여러분이 암에 좋다고 먹어봐야 그것은 그게 진짜 좋은 거라도 결국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증세 치유밖에 못하고 그거 아무리 무슨 버섯 차가 버섯이 어떻고 산삼 백년근이 어떻고 아무리 해봐야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 자연 항암제가 생산이 안 되면 계속 여러분은 증세 치료를 해야 된다. 증세 치료는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쌓인다. 유전자는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유전자, 나의 그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이 중요한 유전자를,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을까? 그거를 알아야지. 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흥미진진해야 하네요. 흥미진진. 이거를 드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유전자가 꺼진 것이고, 그렇죠? 그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면 암은 낫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서 저 유전자를 꺼지게 한 원인을 찾은 사람들은 놀라운 자연 치유를 체험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암은 당신의 원인이 아니다. 암은,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직원 중에 우리 프론트를 지키기도 하고 이 건물을 하면서 관리하는 맨 이 끝에 섰던 현영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년 전에 이제 형과 같이 형이 이제 직장암에 걸려서 거의 이제 말기가 돼서 병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그 선고를 받고 형을 좀 낫게 해보려고 이제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유전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저는 형을 형이 환자고 자기는 보호자로서 따라왔지만은. 아, 자기도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아주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무슨 유전자냐면, 이 콩팥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소위 다낭신, 그러니까 이 다는 마늘 다자고 낭은 그런 포도송이 같이 볼록볼록한 주머니 다낭신 신장이 콩팥이 그런 병이 있어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콩팥이 나빠진다 이거죠. 그럼 그게 유전자가 나쁜 변질된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앞으로 살아도 뭐 얼마 못 살 거, 몇 년도 못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형이 암에 걸렸으니까 형 때문에 형을 데리고 여기로 왔는데 유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유전자는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유전자는 변한다. 그 박사님, 그러면 우리 형님도, 그 암이 날 수 있고, 저도 유전자가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면 콩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있어. 예. 네. 그 이분이 캬,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유전자를 좋아지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드디어 이분이 어떻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그 암이 나버렸어요. 네, 나고 우리 현영준 씨는 어떻게 될게? 뉴스타트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피검사, 신장 콩팥 기능 검사를 보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이분은 그동안에 뉴스타트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콩팥 기능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 아시겠죠? 네. 박수.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더라도 뉴스타트로서 어떻게? 네. 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그 다낭신 유전자, 나쁜 다낭신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더라도 그것이 이분으로 하여금, 우리 현 선생님으로 하여금 다낭신으로 죽을 운명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가 이런 변질이 돼가지고 암에 걸렸어도 그 암으로 죽을 운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를 여러분이 어떤 원인으로, 그렇죠? 이 유전자를 어떤 그 원인으로 이 유전자를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이란 것이 생겼으니까 이 원인만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암에, 이 유전자가 꺼지고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됐구나. 이것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해버리면 암은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박수를 치시는 분이 있고 안 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이래요.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현영춘 씨가 그 다낭신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서 그 콩팥이 점점, 콩팥 기능이 이제 거의 정상에 와 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은 이유는 뭘까? 와, 그렇구나. 그렇게 되게 돼 있고, 내 유전자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나쁜 다낭신 유전자까지도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펄쩍 뛰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요. 낫고 안 낫고가 어디서 결정이 될까? 유전자가, 그렇죠, 회복되기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유전자를 조절하면 그 놀라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몰라요. 몰라. 우리는 몰라.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몸에 여러 부위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어떻게 그 암세포 쪽으로 간다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놀라운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조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조절이
놀랍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은 잘 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의 차이일까? 무엇의 차이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박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시다. 얘기를 해줘도. 해줘도 뭐예요? 그렇게 되게 돼. 저게 정말일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라는 사람과, 유전자가 회복되게 돼 있군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야? 무슨 차이냐? 이 차이가 무서운 결과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뭐 무슨 차이냐? 뭐요? 힘이야, 힘. 자, 그렇습니까, 박사님?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은 사람. 여기에서 결과 차이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도 변하기는 변하는군요. 이런 사람들은 힘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그 뭐를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전자에 대한 오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 오해.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도 변하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 뭐라?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자,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 여기 reveal, 나타내서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네가 하는 선택이 the choices you make, 네가 하는 선택이 뭐를 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게 한다? Change, change는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떻게, 무엇을 변화한다? 너의 your 뭐예요? 진 유전자를 네가 하는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현영춘 씨처럼 박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뭐를 확실하게 한 겁니까? 선택! 나는 지금부터 뉴 스타트를 어떻게? 열심히 했지!
그래서 6년 후에 보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기도 하는군요. 그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유전자가 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박수를 세게 치는 사람이 있고, 예, 적당히 치다가 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안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박수를 치는 사람은 왜 박수가 나옵니까? 제가 치라고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예? 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쁘니까. 왜 기쁘니까? 나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힘을 받아서 꺼진 것이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에너지, 힘을 받아야 돼. 자, 이 꺼졌던 전구, 꺼졌던 컴퓨터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힘, 힘, 기,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기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무슨 힘? 우리를 유전자가 생동하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뭐라 부르 무슨 힘?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하죠?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생기가 넘치면 유전자들이 작동을 아주 활발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포들은 다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죠. 그런데 생기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기가 막히는 상태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막 힘이 안 나는 사람은 생기를 어떻게 충분히 안 받으시는 상태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암 때문에 기가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힌 부분을 어떻게 막힌 파이프를 뚫어줘야 된다니까. 예. 네. 여러분은 그래서 그거를 뚫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가 막혀. 큰일 났네. 예. 네. 낙담이 되네. 두려움이네. 여기에 이제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꼭 알고 이것을 정말 알고 받아들이면은 생기가 넘치게 돼서 꺼진 유전자도 켜지게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이 현 상황이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생기가 못 들어가고 막힌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이제 암 환자가 되면 그래서 암 환자로 내가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주눅이 팍 들고 우울증에 탁 걸리고 그러면 가만 없습니다. 그럼 이길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기가 막혀 있는 걸 뚫어줘야 돼. 그 뚫어주는데 그걸 막은 게 기를 막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너무 두려워. 너무 걱정이 돼.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낫겠는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그럼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가 꼭 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똑같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하게 생긴, 그리고 성격도 꼭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6살 때까지는 꼭 같이 컸어요. 그런데 6살 때 엄마가 아주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거의 한 3주 동안을 얘들을 돌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애들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엄마가 이제 다 낳았는데도 얘는 우울증이 걸려버렸어. 우울증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왜 우울증이 걸렸냐면 생각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아,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주 사랑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아, 그때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돌보주지 않더라. 그때 아팠던 것은 꾀병 아팠던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엄마는 진짜 감기 몸살을 앓고 정말 힘들게 이제 낳았는데 얘는 꾀병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쳐다볼 때마다 생기가 나겠습니까? 유전자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를 볼 때 꾀병쟁이. 우리를 사랑하네. 엄마는 정작 엄마는 어떻게 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별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힐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 내가 당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가 뻥 막혀버릴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아하, 내가 지금 기가 많이, 어떻게, 막혀 있는 상태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걸 고쳐야지. 모든 상황을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 과거에 있었던 내가 되돌이켜 봤을 때 다 부정적이었어. 그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땐가 얘가 우울증으로부터 낫는 건 어떻게 해야 나아요? 힘을 받아야 낫지. 힘, 생기가 막혔기 때문에 유전자 꺼졌잖아요. 그 막은 걸 어떻게 뚫어야 돼? 그럼 그걸 막는 것은 뭐가 막아요?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네, 아주 작정하고 무선적이 돼야 되겠구나. 긍정적이 돼야 되겠구나. 얘 눈에는 얘가 아무리 얘한테 엄마가 꾀병 앓은 게 아니라 진짜로 아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이 얘한테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얘한테는 진짜 진짜로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를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야. 틀림없어.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극복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좋다.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나는, 그래서 부정적인, 내가 그렇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때문에 내 유전자가 꺼졌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강의를 들어도 힘이 안 나고, 그리고 유전자 꺼진 채로 그대로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아, 나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겠다는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택을. 그 선택,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박수가 안 나와. 왜 박수가 안 쳐져?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유전자는 켜지는데 내 유전자는 잘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 안 켜지는 유전자를 키는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박수가 안 쳐지더라도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그렇지 그 이 기가 막힌 것을 내가 어떻게 그 막힌 것을 뚫어줘야 돼. 그 뚫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내 마음에는 아직도 부정적이야. 나는 뉴스타트 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 뉴스타트를 하면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확실한 선택만 하면 낫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박수가 내 기분으로서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어떻게 알았어 박수 알아 이야 한번 나는 지금부터는 낫게 되어 있다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박수를 어떻게 칠 거야. 라는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뭐또 함께? 함성과 함께, 내가 박수를 치면서 내 마음속에 꽉 막혔던 부정적인 그것을 뚫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 순간마다, 아니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은요, 이건 하기 싫어도 자꾸 쳐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는, 박수 칠 거야. 나는 웃을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볼 거야. 여기서 이기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드디어 켜집니다. 아시겠죠? 켜지면서, 놀라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야. 이야! 보세요. 그래서 박수가 안 나오던 사람도 아예 함성을 어떻게 한번 와! 하고 질려버리면 속이 어떻게 뻥 뚫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의 싸움, 부정적인 나를 어떻게, 나의 속을
뻥 뚫어줘서 이 부정적인 나를 긍정적인 나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선택을 할 때는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있는 힘을 다 해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칩시다.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인 쪽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낫게 되어 있다! 우와!